6번. 자, 사이토리. 자, 어디 편이죠? 함수편,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역함수하고 합성함수편이 나와있을. 자, 함수식이 이렇게 나왔다. F 5분의 X 빼기 2의 값이 3X 플러스 6과 같대. 자, 여기서 F인버스 뭐로 구해봐라? F인버스 마이너스 3으로 구해봐라.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함수 구하는 방식 배웠고, 근데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게 1순위야, 알겠지? 근데 풀리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야. 자, 그럼 얘를 일단 우리가 K로 놓고 풀자, 보통. 그지? 그럼 다시 정렬값이 여기 뒤바뀌니까 얘를 마이너스 3 이렇게 놓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 여기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 1대 제외이니까 여기랑 값이 여기랑 같도록 하는 K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 그지? 자, 일단 취한해서 하는 방법을 보자. 치환. 치환. 자, 5분의 2x, 아, 5분의 x 빼기 2라는 값을 하나의 문자로 놓고 푼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ft라고 하면 t에 관한 함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t에 대한 x만 대입하면은 fx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은 5t에다가 2를 더한 값이니까 이걸 좌우변 똑같이 대입해보면 되지.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은 x자를 이거 대입하면 여기가 t가 되니까 결국 ft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값이 얘랑 같은 거니까 여기 x자를 이거 대입해보면은 이게 5t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6이 되고 그러면 15t 플러스 2가 예, 12가 나오나? 이렇게? 그치? 그러면 t의 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x만 대입하면 이거 같이 풀린단 말이야. 그치? 아니면 t의 자리에 k만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자, fk 값 해보자. 15k 플러스 12가 얼마가 되니까 예,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x의 값이 5t 플러스 2죠? 예, 대입하면은 15t 플러스 12 마이, 아 되는구나. 15k가 마이너스 거의 안 나왔다는 줄 알았네. k는 마이너스 나오겠다. 우리가 관련했던 값이 이 값이야. k값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 봐봐, 분명히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함수값 마이너스 3 나오게 해주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으면 여기랑 여기를 비교할 수 없어. 1대1 대응이 아니고선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F1이 2야, 만약에. 아, 그러니까 F1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F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그럼 X가 1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치? 왜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이 함수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1을 넣었을 때만 마이너스 3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값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얘는 1대1 대응이가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봐. 그러면 우변에 나오는 유값 있잖아? 자, F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우변에 나오는 유값이 얘가 되도록 해봐. 그러면 3X 플러스 6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 X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마이너스 9를 3으로 나면 마이너스 3이거든? 그치? 그러면은, x자리에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이 값이 똑같지? 자, f 5분의 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봐. 그럼 f 마이너스 1 되는 거거든? 그럼 그 값이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3과 같으니까, 그때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야. 보통은 치환에서 푸는 게 더 확실하지, 그치? 자, 넘어가볼게요. 필요한 건 사진 찍고, 119번. 자, 이게 우리 그 전에 기본 정수에서 풀었던 연습문제 있던 거거든?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가 1대1 대응이래요. 자, 여기 1대1 대응이래. 역함수 존재한 자리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볼까?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쌤이 범위가 만약에 두 영역으로 나눠지는 그래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한쪽이 단조 증가하면 이쪽도 단조 증가라 그랬다. 반드시. 그리고 연속이라 그랬어.
그리고 만약에 이쪽이 단조 감소면 이쪽도 반대 연속이면서 단조 감소가 돼야 돼. 그래서 기울기까지 갔단 말이야. 부호가 갔단 말이야. 근데 영역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진 않고 영역이 세 군데 나눠지는, 세 군데 이상이 나눠지는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감소야. 그럼 이쪽도 감소고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가로서는 것에 한 점, 두 점 이상에서 만난 점이 없으려면은 여기가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야. 그런데 얘도 되는 거야. 봐봐. 만약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지점이 감소니까 감소야. 그럼 여기도 감소일까?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나와도 돼. 이해돼요? 어차피 그러면 가로선 것들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했는데 취업도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그치? 끊겨 있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마 이런 개념은 안 배웠었어 전에. 예, 영역이 세 군데 이상으로 나눠지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끊겨 있어도 된다. 알겠지? 그것도 1대 대입니다. 하지만 영역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영역은 반드시 단조증과 단조감소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범위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인 경우 한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가 작은 범위. 그래서 이때 그래프를 나눠봤더니 이때 y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양수니까 그럼 ax 더하기 4a가 나오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3가 오면서 그지? 자, a 더하기 6 x 그다음 플러스 4a 마이너스 3가 자, 뭔가 직선이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니까 음수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a 그다음 플러스 6x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여긴 6 마이너스 a 곱하기 x 그다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라고거든. 자, 근데 영역이 그럼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x가 자 마이너스 4란 분기점을 가지면서 이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 그니? 그러면 이쪽 직선은 반드시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증가 형태가 돼. 단조 증가 형태가 돼야 돼. 그 다음 이쪽이 감소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도 감소 형태가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가 연결고리가 나와야 돼. 그치? 항상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뭐를 따져야 되냐면은 첫 번째 연속이어야 돼. 이것도 문제 조건이 들어와. 그러니까 얘는 f-4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 우리 미적분에 배웠잖아. 그치? 그럼 f-4의 값이 왼쪽 얼마? 마이너스 4대 1 해볼게. 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 플러스 4a, 그 다음 마이너스 1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 우측에서 나오는 값이 같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24, 그 다음 플러스 4a,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4a, 그 다음 마이너스 1. 예, 공교롭게는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난하게 넘어가야 돼. 연속이니까. 그치? 값이 마이너스 25랑 똑같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호는 기울기 부호다. 이거는 기울기에 절대로 여기 나올 수 없으면서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a 더하기 6과 그러니까 기울기지. 기울기 a 더하기 6과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a는 곱했을 때 반드시 양 아니면 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곱했을 때 반드시 양수돼야 돼. 지난번에 이런 문제 있었죠? 그래서 a 더하기 6 곱하기 a 빼기 6의 값이 0보다 작은 거니까 a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체크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122번. 자, 이거는 합성하고 연관됐구나. 여기 함수가 들어왔다. 자, fx가 자, 2x 더하기 1이야. 자, gs 함수, 예, x 빼기 3이야. 1차 함수기 때문에 얘는 공역치와 같으면서 1대1 대응이 맞아. 두 함수 모두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f 도트 g 인버스 x. 자, c를 정리하고 봤더니 그것이 ax 더하기 2야. 이것도 큰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을 해볼까? 자, g 인버스 x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역함수를 여기다 직접 합성해.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이 같게끔 하는 항등식 원리로 가면 될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y로 봤어.
자, 그러면은 x를 y 방식으로 정리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리 바꾸는 거야. 그게 역함수야. 따라서 g 인버스 x로 뭐가 나오냐면은 x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래 이제 두 그래프가 y나 x에 대해 대칭이 돼. 그럼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다는 얘기야. 그죠? 요 식이 f, x 더하기 3은 여기다가 x 더하기 3을 대입했으니까 2 곱하기 x 더하기 3 플러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2x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 식이 얘랑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함정식의 원리로 풀면 돼요. a는 2가 되고 b는 7 된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지. 그렇지? 자, 다른 방식은 뭐가 될까? 다른 방식은 자,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두 개가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약간 존재하거든? 그럼 자들 밖으로 빼고 얘를 집어넣자는 얘기야. 그럼 f 인버스 ax 더하기 b는 g 인버스 x가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랑 이거의 역함수는 서로 같은 형태잖아. 그치? 예. 그러면은 이게 서로 역함수라는 거 말이 없으니까 g 인버스를 차라리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인데 역함수를 또 구해야 되거든? 알겠지? 예. 그니까 이 방법이 훨씬 편하다. 정의역 지역을 뒤바꿔서 푸는 방식은 있어. 근데 이것도 역함도 구해야 되고 역함도 구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아니면 이런 건 어때? 각각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은 어때? 각각의 역함수? 이거의 인버스는 그대로지. 그 다음 이거의 인버스는 그대로지. 그치? 그럼 이런 건 어때? fax 플러스 b는 gx 이런 건 어때? 이런 방법도 괜찮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ax 더하기 b 넣어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함정식에 맞춰서 푸는 방식은 있어. 자, 124번 가볼게요. 124번 별표 하나 치자. 아, 이거 하나가 아니구나. 별표 두 개처럼. 124번. 이거 선생님 예전에 기본편 연애를 개념 정리할 때 정석 연습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시하라고 했던 게 있거든? 이 문제가 사실은 음강요구에서 나온, 음강요구에서 두 번 연속 나온 문제야. 이걸 기억하고 있을 거야, 아마 너네가. 선생님이 전에 대칭형 혹은 그물형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게 있거든? 자, 여기는 설명 잘 들어가잖아. 해설지에 그렇게 안 나와. 이거 참고서에 그렇게 해설되어 있는 데가 없어. 그럼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야. 정의역이 얼마냐면은 abcd거든? 공역도 abcd야.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해. 1대1 대응 맞아. 근데 대신에 조건이 항등함수가 아닐 때 대응이야. 항등함수는 아니래요. 근데 대신 1대1 대응이야. 그럼 하나씩 대응이 되면서 예, 공격치가 같아야 돼. 됐지? 자, 조건이 뭐냐면은 F가 F인버스랑 같대.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좌변, 우변에 똑같이 F를 합성해. 그치? 그럼 F.F가 뭐가 되냐? F.F인버스가 되지.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두 번 합성한 결과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자, 그럼 U는 뭐냐면, U는 뭐냐면 두 번 합성했을 때 A를 대응하면 A가 나와야 되고 B를 대응하면 B가 나와야 되고 C를 대응하면 C가 나오고 D를 대응하면 D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F.FA가 A가 돼야 돼. 이게 항등함수니까 A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B를 마지막에 D를 집어넣었을 때 마지막에 D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개념 정리를 잠깐 해볼게.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자, A 스타비 원도 ABC로 이루어졌어. 근데 함수가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조건이 똑같아. F 도트 F가 F가 자기 자신 것 같다. F가 F 인버스 자기 자신 것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는 몇 개일까? 자, 이렇게 해석했거든? 역함수가 존재했으니까 당연히 F는 1대1 대응이야. 그럼 얘처럼 풀어. 다음에 F.F가 뭐가 되냐면 항등함수가 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지. A 집어넣으면 A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F 도트 FA가 A가 돼야 되는 거고, F 도트 FB가 B가 돼야 돼. 그 다음에 F 도트 FC가 C가 돼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따지면 힘드니까 그림을 보여줄게. 자,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A 집합에서 A 집합으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그치? 합성이 몇 번이야? 두 번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열로 가는 대응 관계를 살펴볼게. 그치? 자, 1대1 대응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 1대1 대응은 일단 돼야 되거든? 여기다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서 합성시켜봐. 그럼 이쪽에서 나온 그림이 이쪽에서 나온 그림하고 똑같아야 돼. 반드시. 그러면 1대1 대응은 개수가 몇 개냐면은 공용이 갖고 있는 원소개수 3개니까 3번 곱하는 거거든? 3 곱하기 2 곱하기 1화. 총 6개가 돼. 그 그림을 표현해볼게. 그 그림이 이런 모양이야. 항대함수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림이 가능해. 이런 걸 대칭형이라 불러. 이렇게 나온 걸 대칭형이라 부른단 말이야. 자, 요번에는 요 일자가 위에 있을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대칭형이 나오는 경우 있어. 얘는 일자가 가운데 있었던 거고, 일자가 맨 밑에 있으면서 크로스가 나올 수 있거든? 이게 대칭형이야. 크로스형. 그 다음에 그물 모양은 이거야.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다 끝나서, 그지, 너희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섯 가지지. 일대 대응이. 그지? 서로 다른 거로. 그런데 문제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요것만 가능해. 그러니까 정답이 네 개야. 기억나, 이거? 여섯 개가 아니라 네 개가 정답이었지. 자, 유는 그럼 핵심을 설명해볼게. F를 만약에 F번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어. 그럼 이 N이 얘처럼 짝수번 합성되는 경우가 있고 홀수번 합성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걸 만족할 때 첫 번째, 이 N의 값이 짝수야. 두 번째, 이 N의 값이 홀수야. 구분해야 돼. 우리가 지금 예를 든 건 짝수번이야. 그러면 얘는 가능한 모양이 결과적으로 이거밖에 안 나와. 항등함수 아니면, 얘처럼 항등함수 아니면 얘처럼 크로스 모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형이야. 대칭형. 그걸 다른 말로 크로스 모양이라고 부르지. 크로스형. 이런 건 크로스형이라고 부르고, 이런 건 그물 모양이라고 부르지. 고기 잡을 때 쓰는 거, 그치? 그물 모양. 말 그대로 이때는 뭐가 가능하다? 항등함수와 그물 모양만 가능한 거야. 항등함수와 그물 모양, 그물형. 이때만 가능하다고. 자, 한번 예를 들어줄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두 번 합성한 그림을 그려줄게. A 집합 한번 다시 그릴게. A, B, C야. 자, 요 두 번 합성 결과 항등함수가 되는지 볼게. 이건 첫 번째 그림은 가능하지. A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뭐야? 공역이야. 중에 주변남이야. 얘는 어디를 거쳐서 가도 돼. 자, 이번에는 요 모양을 볼게. 그럼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게 맞지. 만약이니까. B로 시작해서 B로 끝나고 C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게 맞으니까 크로스 모양은 다 돼. 그런데 얘는 그물 모양이 안 돼. 자, 그물 모양 이거 한번 모양 그려볼게. 이런 식의 모양을 그려볼게. 그러면 얘는 A로 시작해서 A로 안 끝나.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한 거. 채팅이 기억나지 이거? 옛날에 했던 거.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세 번이야. 함수가 만약에 세 번이야. 홀수 번이야. 그럼 이때는 크로스가 안 돼. 한번 그려볼까? 한 번 더 그릴게. 합성이 세 번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A, B, C를 넣어볼게. 이때는 그물형밖에 안 되는 거야. 그물형밖에 안 돼. 그래서 A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은 A로 끝나는 게 맞고, B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 B로 끝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면 어디로 끝나? C로 끝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물형은 홀수번이 합성이 됐을 때 가능한 거야. 알겠지? 자, 요거를 반드시 좀 이따가 소수형 하나 갈 때 꼭 적고요. 그럼 이 문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 풀어볼게. 자, 얘는 원소가 얘처럼 세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네 개가 나왔어. 네 개, 네 개.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항등함수가 아니란 조건이 없을 때는 몇 개일까? 자, 그림을 그려보자. 두 번 합성한 거니까 일단은 항등함수가 플러스형이거든? 자, 원소가 이렇게 ABCD가 있어. 자, 원소가 ABCD. 그러면 이걸 이제 합성 또 한 번 그릴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이런 플러스형과 항등함수가 가능한 사실만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그림은 안 될 거야. 그치? 항등함수는 안 된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런 모양은 가능한 건가? 요거는 항등함수가 아니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건 항등함수가 아니야. 그쵸? 플러스형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요번에는 이런 경우도 나올 거야. ABCD 여기가 ABCD야. 크로스가 항등함수는 안 되거든? 일직선이 다 나오는 건 안 돼. 그러면 크로스가 한 개 있는 것도 있지만 크로스가 두 개가 되는 것도 있어. 크로스형이 이와 같이 두 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런 모양이 몇 가지가 가능할까 가능할까? 자, 일직선으로 가는 아이를 두 명만 잡으면 되지.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차피 크로스지. 그러면 일직선으로 가는 아이를 잡아. 그게 바로 4C2지. 그러면 나머지는 정할 필요 없지. 여기서 일직선으로 가는 아이들만 정하면 나머지 애들은 지들이 크로스지. 봐봐. 만약에 내가 중에 A, B를 선택 안 하고 얘를 선택했어. 그러면 얘는 일직선으로 가겠지. 그러면 나머지 이 두 아이는 서로 크로스지. 가능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여섯 가지가 나오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를 잘 봐봐. 여기 분할 분배 개념이 들어가. 얘는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아이들 두 묶음을 만들면 되거든? 그럼 묶음 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자, AB 묶어봐. AB랑 묶어야 CD지? 그럼 얘는 AB끼리 크로스지? 얘는 CD끼리 크로스야. 요번에는 AC하고 뭐를 묶어봐? BD를 묶어봐. 그럼 얘는 AC끼리 크로스야. 그 다음에 얘는 BD끼리 크로스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누굴까? AD와 뭐를 정하면 돼? BC를 정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AD는 크로스, 나머지 BC끼리 크로스. 아니, 한쪽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정해질 수 밖에 없으니까 얘는 세 가지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이 몇 가지야? 그래서 아홉 가지란 얘기야. 그러나 중요한 거야. 자, 대표 두 개 치시고, 이거 포스팅 하세요. 요 그림 설명은 너네가 잘 들었으니까, 너네가 필요한 대로 적는데, 이건 꼭 적으세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하나 해봤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정의역이 x가 x가 1 이상이라고 나왔어. 함수 f는 x에서 x로 향수니까 정의역이면서 a가 공역이야. 근데 역함수가 존재했네. 그러면 얘는 치역이기도 하다. 자, fx가 현재 2차 함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로 나왔고,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f 붙여갖고 f.f가 함수함수가 되게끔 해줄게. 그치? 그러면 결국 합성하면 4차 함수야. 어려워. 그러니까 얘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래프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본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뭐랑 같다? 예, 본함수랑 항등함수가 만나는 교점하고 같다. 그치? 그래서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예. 그럼 실근을 얘랑 직접 연립하면 돼. 역함수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럼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2의 값과 x랑 연립해서 근을 구하시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식이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되면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3이죠. 그죠? 네. 답이 3이지. 아니, 직접 구하라. x는 그럼 1 또는 뭐 나오니까 x 2 나온다. 그치? 근 두 개야. 그럼 교점이 잡혀 어디입니까? 1,1하고 2,2야. 그럼 교점 사이 거리 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교점은 여기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120. 9번. 자, 양수로 이루어진 집합 X래요. 양수로 이루어진 집합 X니까 정의역도 양수, 얘는 치역도 양수. X에서 X로니까 함수 F도 X에서 X로 함수고 함수 G도 X에서 X로 함수라. 자, F인버스 3X가 뭐가 됐어? X가 됐죠? 자, F 루트 G인버스야. 자, 그게 3X래. 자, 그래서 뭐를 유도하자? F.G6을 구하자. 그럼 G함수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직접 자리를 바꾸죠? 그럼 Fx가 3x다. Fx 분명히 1대 대응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어봤어. F.G인버스x가 3x야. 자, 이 문제의 출제자 유도가 뭐죠? 이 문제를 출제자 유도가 뭐야? 1대1 대응은 결과물이 같게 나오잖아? 그럼 인풋이 같아. 결과물이 같으면 인풋 값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의 값이 g 인버스 x가 된 거야. 그럼 다시 자리 바꿔봐. 그럼 gx가 뭐가 된 거야? 다시 x가 된 거야. 그럼 gx가 무슨 함수야? 상대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가 g6의 값은 그냥 6이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F6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18이죠. 이게 잘못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 1대1 대응은 아웃풋이 같으면 인풋이 같대. 알겠지? 예. 그렇게 해석해야 돼. 자, 넘어갈게요. 자, 130. 2번. 이거 지난번에 풀었는데 지금 저기 안 푼 친구들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화목도 받은 지난번에 했거든, 이거를. 자, 132번. 1차 함수 GF의 역함수가 뭡니까? G함수고요. G함수의 역함수가 F함수예요. G함수의 역함수가 F함수래. 자, Y는 F, 자, 2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이거의 역함수를 G를 이용해서 표현해버려. 선생님이 역함 설명하면서 이런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은 x를 y간으로 관한식으로 정해. 그럼 x가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럼 자리를 바꾸는 거야. 자, 2x 더하기 3이 얼마야? f 인버스 y야. 그래야지 x를 y간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 2x는 얼마가 되면서 f 인버스 y 빼기 3이 되면서 그럼 x는 얼마가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f 인버스 y 빼기 2분의 3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랑 문자 y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y는 뭐가 나오냐면은 2분의 1 f 인버스 x 빼기 2분의 3. 이게 역함수인데 문제는 g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가 g거든. 그죠? 그럼 따라서 역함수는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gx 빼기 2분의 3이 역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게 맞아.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였어. 자, 필요하면 정리하시고요. 재인아, 지난번에 136번 혹시 생각 같이 했니? 아니, 137번 했죠. 자, 이거 한번 다시 해줄게요. 자, 함수 fx가, 자, 2차 함수인데 어디로 블록이냐면은 아래로 블록이야. 자, x의 범위가 당연히 나와야지 역함수가 존재하죠.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함수 F의 역함수가 뭡니까? F 인버스가 G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역함수 관계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 자, 교점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하죠? 본함수와 황등함수가 만나는 교점과 같다. 황등함수와 본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같다. 알겠지? 예. 그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2x equal, 자, x로 했어. 그지?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equal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러면 교점이 얼마가 나옵니까? 교점을 필요로 하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교점이 0,0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교점 사이의 거리, 기억은 얼마입니까? 루트 2죠. 그럼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 비은. 요게 실근이죠? 알파근. 요게 실근이죠? 베타근.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니은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x좌표 합. 아까 했네, 이거. 디귿. x좌표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디귿만 맞다 했더니. 예. 넘어갈게요. 자, 142번.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해줄게. 왜 지난번에 어스룸반 애들은 이걸 풀 시간이 안 됐지? 아, 지문이 많았구나. 맞다. 어스룸반이 엉뚱한 지문이 한 두 배 됐었어. 내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번엔 정리 못 했던 것 같아. 자, 142번 한번 다시 해줄게. 자, y는 절대값 3x-2의 그래프라. 그 다음에 기울기가 n 나오는 직선식이 있어. 두 그래프가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아무튼 만나야 되는데 자연수 m이라는 세부값 봐주세요.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얘는 3분의 2,0이 꺾인 점이라 그래서 한일량의 두팔 거리죠. 자, 3분의 2,0이 꺾인 점이면서 0 집어넣으면 2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정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정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반드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꼭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 식을 정리해 볼게. mx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빽 이거 넘길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k나 m을 붙이게 되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식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x equal 마이너스 1과 y equal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표현이 어디가 안 되냐면 그런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x는 마이너스 1은 표현이 안 돼. 알겠지? m이 붙은 쪽의 직선은 표현이 안 돼. 이거 반드시 나와 문제에서 고등학교 시험에. 기억 꼭 해. 예. m이 만약에 여기 붙었어 그럼 절대로 y는 마이너스 3이 표현 안 된다. 알겠지? 예, 기억하셔야 돼. 근데 뭐 중요한 게 여기 이 문제 풀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자, 됐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항상 설명해줘. 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 점이 정점이 되면서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한계선을 들면 되는 거지. 쭉 움직이면 만나. 한 점, 두 점. 자, 한 점에서 만나. 움직여. 정점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돼. 두 점. 얘랑 평행이 되면 한 점. 다시 한 점 안 만나 이제 평행이 되면 알겠지? 예, 평행이 되기 전까지야. 이 직선하고 평행이 되기 전까지야. 그럼 여기를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만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날 거면 구할 수 있어야 돼 또. 예.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값 구했더니 여기가 직각사각형이지 이렇게. 이게 기울기야. 그럼 이때 기울기 얼마입니까? 여기 세로간격이 얼마야? 3칸이고 가로간격이 3분의 5잖아 그렇지? 그럼 3 곱하기 얼마면 되니까 5분의 3 하면 되니까 이거 5분의 9 나와. 이 기울기보다 커야 돼. 아, 크거나 같아야지 여기 지나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 5지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어디 지나고 있어? 무한대에서 지나고 있죠? 탄젠트 90이 무한대야. 무한대선을 지나는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 운동은 반드시 범위가 사이드야. 잘 들어. 만약에 와이퍼 운동을 하는데 무한대선을 지나지 않는 범위는 무조건 사이드 값이야.
근데 무한대선을 지나는 이런 유의 문제들은 전부 다 사이드다. 그래서 값이 큰 값보다 커야 돼. 또는 작은 값보다 작아야 돼. 근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만나는 거니까. 근데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요 범위에서 나오는 자연수 최소값 2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문제 좋은 거예요. 자, 145번 갈게요. 그러면 너네 오늘 숙제가 대략 60문제 좀 넘는데, 풀고 나면 한 15문제 정도는 너네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다. 지난번에 절대값의 합의 그래프 보여줬거든? 이 문제는 절대값의 합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할 수 없이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래서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4의 분기점, 하나는 2의 분기점. 그래서 범위를 하나, 둘, 세 군데로 나눠줘야 돼.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4번 자를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4 이상 2 미만일 때, 세 번째는 x의 범위가 2 이상일 때, 등호는 겹치지 않게만 넣으면 된다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누구세요? 마이너스 x 빼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x 빼기 2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나와. 상수 함수야.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을게. 0 집어넣으면 양수야. x 더하기 4. 0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x 빼기 플러스 1 나오면서 2x 마이너스 플러스 5에서 이거 이렇게 나오겠지. 직선식이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2 이상의 양수야. x 더하기 4 빼기 x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상수함수 나온다.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나오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그치? 수학상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자, 분기점이 마이너스 4가 있고, 분기점이 2가 있다. 그치? 짜증이 났지, 그치?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5의 함수값만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야.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5 나오지. 그럼 여기 연결된다, 그치? 그 다음에 2를 넣어봐요. 2를 넣으면 7 나오니까 여기 4면 된다, 그치? 그럼 여기를 지나게 되니까. 그럼 여기 틀려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이야. 2 이상이면 전부 7로 나오는데 다시 연결되겠다. 그럼 연속함수네. 그럼 최대 7에 최소 마이너스 5 나오면 맞아. 알겠죠? 네, 최대 7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나오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푸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서술형 소리 문제 괜찮은 거 꽤 있더라고. 자, 메탈 치고 자, 함수 f가 지금 감수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 다음에 함수 f에 대한 역함수를 구했네. 우리 함수 f의 역함수 구할 수 있죠? 구해서 주면 편한 건데, 그지? 그걸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자, 역함수 구할게요. 자, y는 얼마입니까? 얘니까. 자, 2x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6 나와. 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y 더하기 3이 나온다. 그럼 자리 바꾸면 된다, 그지? 따라서 f 인버스 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이야. 태어나 너 설명 잘 들어. 함수 요즘에 점수 안 나온다 너. 알겠니? 예. 쌤이 너 문자 보냈지? 예. 자, 이제 10번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이야. g 도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문자를 하면은 답변을 해. 선생님이 관리해주려고 문자 하는 거니까. 엄마의 대포너라도 해야 되게 이유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GX 함수를 구하려면은 여기를 취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GX를 구할 수 있어. 자, 마이너스 X 빼기 1이 T로 취한됐으니까 X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T 빼기 1이야. 그럼 X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돼. 그러면 좌변이 GT가 되는 거고 우변이 대입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에 예, 플러스 3이죠? 그럼 12 얘가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7 나와. 그러면은 우리는 t의 자리에 뭐만 넣으면 되니까 x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gx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오면 되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이 그래프 그려서 x축 y축을 둘러싼 부분의 넓이 구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149번 별표. 자, x제곱이 얼마냐면은, 자, 원소 2, 4, 6, 8, 10, 5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우리 잘 읽어. 자, 함수가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자, 2는 반드시 10으로 화를 쏘게 돼 있고, 1대의 대응이야. 그럼 그림을 그리는 게 낫지, 차라리. 그림을 그려놓는 게 낫죠. 그럼 여기가 2, 4, 6, 8, 10이고요. 여기도 2, 4, 6, 8, 10이거든. 그런데 반드시 F2는 10이야. 그럼 2는 얘한테만 화를 쏜 거야.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절대로 여기다 화를 못 쏴. 1대의 대응인데. 근데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 K값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K를 집어넣은 함수값 FK는 반드시 여기 들어갔던 값보다 작거나 같다. 어렵지 않지? 그럼 K는 여기서 가능한 게 뭐야? 4, 6, 8, 10이야. 그러면은 4부터 넣으면 돼. 그럼 F4는 반드시 4 이하가 나와야 되고 F6은 4, 6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고 F8은 8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0은 10 이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은 자, 4가 쏠 자리부터 알아보자. 4라는 값과 그 다음 6이라는 값과 그 다음 8이라는 값과 10이라는 값이 쏠 자리를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자리의 후보는 어디냐? 4 아니면 2야. 그 다음에 6에 쏠 수 있는 자리는 6 이하니까 2, 4, 6이야. 자, 8이 쏠 수 있는 자리는 8 이하니까 2, 4, 6, 8이란 말이야. 10 쏠 수 있는 자리는 10 이하인데 10은 이미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2, 4, 6, 8밖에 안 돼. 그럼 답 나오죠? 자, 1대1 대응의 조건이야. 자, 4는 몇 가지로 쏠 수 있니? 두 가지로 쏠 수 있지. 자, 4가 얘한테 화를 쐈어. 절대로 6은 2를 못 쏴. 그럼 한 가지가 줄어들어. 그럼 얘가 여기를 쐈다 생각을 해. 그럼 얘는 2하고 4를 못 쏴.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자, 8이 그러면 6을 쐈어. 그러면 2, 4, 6을 못 쏴. 그럼 한 가지밖에 못 쏴. 알겠지? 그럼 다 총 8가지가 정답이지. 알겠죠? 예. 자, 쉬었다 하자. 5, 4, 3, 2, 1. 전 차려. 그리고 뿌옇게 안 지워지냐, 이게, 지팡이. 지팡이 잘 떠지긴 하는데. 자, 140, 아까 9번까지 했고요. 자, 이제 150번이죠. 네, 150번. 자, x집합은 원소가 현재 마이너스 1라고 영업이 돼. 문제 어렵지 않아요. 전에 정석이 있던 데랑 비슷해. 자, y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래요. x에서 y로 함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x집합에 있는 임의 원소가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데 그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x 더하기 1 곱하기 fx equal 0이래요. 자, 여기 대응되는 값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대응될지 보자. 두 번째, x가 0일 때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한번 확인해보자. 자, x가 마이너스 1 나오면은 이건 f-1인데 앞에 뭐가 되면 0이 와. 그럼 이 값이 얼마를 갖던지 간에 얘는 상이야. 그치? 그러면 f-1의 함수값을 모른다. 자, 두 번째, x가 만약에 0이야. 0 대입해. 그럼 1 곱하기 f0의 값이 0이거든? 그럼 따라서 얘는 f0은 반드시 함수값이 0이야. 얘는 0은 반드시 0으로 써야 돼. 0은 0으로 화를 써야 돼.
됐죠? 두 번째, x가 1이야. 그럼 식이 2 곱하기 f1은 equal 0이기 때문에 f1의 함수값도 얼마다? 0이다. 1도 반드시 0 쓴다. 되니?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써야 되니?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아니죠? 그냥 함수죠? 원서가, 그럼 마이너스 1이 쓸 수 있는 자리는 몇 종류야? 마이너스 1이 쏠 수 있는 자리는 몇 종류야? 너 윤석이 아니야? 윤석이. 새끼야. 몇 개야? 재인아, 쟤를 죽여버릴까? 태연아, 쟤를 죽여버려. 뒤통 때려. 너 안 때리면 너 만다. 오, 친구를 위하잖아. 태연아, 대신 대답해. 몇 개야? 네? 1대1은 아니라니까요? 몇 개야? 수영아 몇 개야? 마이너스 1이 쏠 수 있는 점이 몇 개야? 마이너스 1은 함수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어디를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다섯 개지 뭐. 그게 함수가 다섯 개야. 종류가 다섯 개야,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풀어야지. 전에 정서에 영수증이 있었잖아, 그치? 자, 넘어갈게요. 자, 151번. 자, 151번은 유형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함수를 n번 합성한 결과, n 플러스 1번 합성한 결과가 뭐랑 같다? f.f, n번과 똑같다. n번 합성한 결과를 안으로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아.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죠? 그 내용 설명 좀 되어 있는 거고. 자, x집합은 원소가 현재 1, 2, 3이야. 그런데 함수가 x에서 x로인데,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대응. 그냥 이렇게 쓰자. 1대1 대응이에요. 자, 하나씩. 그런데 함수값 f1은 반드시 2래요. 자, 그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자. 자, 1, 2, 3이 있는데, 여기 1, 2, 3이 있는데, 얘는 반드시 1이 쏘는 자리가 2야. 그치? 그럼 2가 쏠 수 있는 자리는 2와 1, 아, 1과 3 중에 하나야. 그치? 3이 쏠 수 있는 자리도 2를 제외한 1, 3 중에 하나야. 그럼 2가 만약에 1을 쏘게 되면 3은 반드시 3으로 써야 돼. 그 다음에 2가 만약에 3을 쏘게 되면 3은 반드시 1로 써야 돼. 그치? 그러니까 종류는 두 종류야. 자, 그런데 조건에 이게 나왔어요. 나가 세 번 합성한 결과가 뭐래요? 함대함수래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 반드시. 예.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보자. 그레이지 역함수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2가 쓸 수 있는 자를 한번 예상해보자. F2는 F2가 1 나온 경우 있지. 그 다음에 F3이 3 나온 경우 있어. 돈을 나눠. 두 번째, F2가 3 나온 경우 있고 F2가 1 나온 경우 있어. 근데 어느 한쪽이 모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거든. 자, 생각을 해보자 한번. F1승에 2를 알아볼게. 2값을 알아볼게. 이게 1이야, 그치? 자, F2승의 2를 알아볼게. 그럼 얘는 F1이야. F1은 2야. 자, F3승 2를 알아볼게. 그럼 얘는 2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F2야. 그럼 1이야. 그치? 세 번째에서 무슨 함수가 돼야 돼? 함대함수가 돼야 돼. 근데 2를 집어넣은 결과가 2가 아니라 1이야. 그럼 얘는 모순이야. 자, 이번에 여기서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 F2는 3이라고 했고, 자, F2승의 2를 알아볼게. 두 번 합성한 결과니까 F3이 나오지. 그치? 자, 이거 F3이구나. F3이네. F3이 나온 결과가 1이야. 자, 그럼 F2승의 2를 알아볼게. 그럼 F1이 나와. 그럼 F1이 뭐 나왔냐면 아까 2였어.
그러면은 얘는 세 번 합성한 결과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2가 나왔어. 그대로 함수 함수야.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결국에 얘는 2가 반드시 3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이 반드시 1로 써야 되는 게 맞아. 됐지?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알아볼게. 함수 F의 역함수가, 자, 이 그림이 맞으니까 함수 F의 역함수가 G함수라고 그랬어. 자, 얘도 분명히 3주기 함수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G1부터 알아볼게. G1은, 자, 여기서 알아볼까? G1은 역함수니까 2야. 역함수니까 G2는 얼마냐면은 1이 나와야 돼. G3은 얼마나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 아이고. G1이, 3이 없구나. G1이 3이고, 이렇게 나와야 맞죠? 3일 때가 2니까, 예, 네, 이렇게. 그러면은 G1은 얼마가 됐고, 3 됐고요. 자, G2승의 1은 얼마고요? G3과 같은 거고, G3이 2야. 네, 2승의 1의 결과를 알아볼게. 다시 G2가 되는 거고, G2가 1이야. 그치? 예, 네, 그니까 세 번, 아니야. 세 번째에서 함수 함수 나온 거야. 얘도 마찬가지. 자, G4승의 1을 알아볼게. 그러면 얘는 G1이야. G1이니까 다시 반복이야. 그럼 3주기야. 3주기니까 요 값을 구할 수 있어. 그치? 자, 이번에는, 자, 뭐를 알아보자. G2를 알아볼게. G2의 값이 1이야. 두 번 합성한 결과를 알아볼게. 그럼 얘는 G1인데 G1은 3이야. 세 번 합성해볼게. 그럼 얘는 G3인데 G3이 2야. 3주기 나오겠지? G4승의 2가 G2야. 그럼 G2가 1이야. 됐지? 그럼 다시 반복이야. 그럼 3주기야. 그러면 여전히 알 수 있지? 알겠죠? 계산해보면 될걸. 155번 가보자. 자, 이거 100표 하나 줄게. 필요한 거 사진 찍어놔. 네. 자, 155번. 이 문제가 왜 괜찮냐면은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fx, x의 3제곱 더하기 1이야. 자, f함수의 역함수가 g함수라고 했어. 분명히. 예. 그런데, large fx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 봤더니, 그 식이 바로 gx, f함수의 역함수에서 2x를 뺀 다음에 1을 더한 값인데, 자, 요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런데 그것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야. x축과 만나는 교점이란 말은 y가 0일 때를 등해. 그러면 이 y값이 0일 때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지. 자, 어떻게요? gx가 뭐랑 같아지면 돼? ex-3과 같아지면 돼. 되니? 예. 근데 g함수는 무슨 함수야? f함수의 역함수야. 그치? 그럼 이게 F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그죠? 역함수 구할까요? 함수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겠죠? 예, 구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뭐냐면은 서로 정의역과 치역이 뒤바뀌는 관계를 가도록 하면 돼. 알겠지? 그럼 F2X-1을 구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하지만. 예. 그럼 식이 2X-1의 3제곱 더하기 1의 값이 뭐가 되도록? x가 되도록 푸시면 되죠. 이때 뭐의 개수를 구하는 거냐면은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야. 실근 x축과 만난다는 얘기, 실근을 만난 얘기니까. 자, 정결이나 해볼까요? 자, 이걸 정결하면 8x3제곱 나와요. 더하기, 마이너스구나. 뿔마 뿔마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4x제곱 그 다음 곱하기 1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은 x. 그냥 정리한 걸. 다음 식이 8x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구나. 아니구나. 빼기죠 이거. 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x를 그럼 3x 2x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고 이게 x 넘기면서 하면 되죠. 여기가 5x가 돼. 이렇게 돼. 그치?
그럼 x를 묶어봤더니 8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는 0인데 7근을 구한다 그랬어. 7근은 일단 0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한 명씩 알아봤더니 b' 제곱에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음수니까 얘는 허근이야.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C등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예. 자, 필요하면 찍어놓고. 자, 이제 1등급 스토리 가자. 이거를 먼저 풀게 하면 좋은데, 오늘은 좀 주간평가 보는 날이니까 11시 25분에 종치거든? 그럼 11시 반부터 시험 보는데, 오늘 주간평가 보는 날이면 그 10분 정도 독특한 시간 줄게. 11시 15분에 끊을게요. 그 시간에는 수정사를 해줄게. 여기는 해봐 같이 볼게요. 답을 낼 수 있는 것까지 답 내줄게. 이제 접근법까지 해줄 수 있는 건 접근법까지만 할게요. 자, 너희들 수업에 자, 이런 개념을 배워져 있어. 만약에 fx가 로그 x야. 사용 로그 x야. 그러면 f, x 곱하기 y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로그 xy가 나오거든? 그럼 얘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고 배웠지. 제이가 기억나? 그래. 그럼 얘는 로그 x면 얘는 fx죠? 얘는 로그 y면 fy죠? 이해돼요? 그럼 요식이 나온 거지, 이거. 그러니까, 봐봐. 기억 같은 경우 f, x제곱분의 1은 얼마일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로그 x제곱분의 1이야. 진수가 지금 나눗셈이니까 이거 빼기 이거지. 로그 1에서 뭘 뺀 거야? 로그 x제곱 뺀 거지. 로그 1이 얼마야? 0. 그러니까 0 빼기 1인데 2가 앞으로 내려갔었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로그 x니까 얘는 마이너스 2 fx라고 어떨까? 같은 말이죠? 자, 니은 f, x3제곱 구해봐. x3제곱 넣는다. 로그, x3제곱은 3이 앞으로 내려가니까 3 로그 x가 되면서 여기가 fx거든? 그럼 3fx랑 같은 말이지. 그치? 자, 디귿 f, y분의 x는 뭐냐면은 여기다 y분의 x 집어넣은 거거든? 자, 요번에는 fx를 뭘로 나눴냐면 fy로 나눴어. 그럼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로그 y를 가지고 얘를 나눴거든? 그럼 얘랑 얘랑 같냐? 같다고 배웠니? 아니죠? 그럼 객관식이 만약에 급하다 이렇게 풀 수 있지? 선행이 그런데 안 하면 못 풀지? 자, 이렇게 풀면 안 돼, 얘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자, 양수 xy에 대해서 f x 곱하기 y가 f x 더하기 fy로 정의된 함수가 있어. 여긴 양수 값으로 정의된 어떤 값을 다 집어넣어도 돼. 상수를 집어넣어도 되고 문자를 집어넣어도 돼. 자, 기억해볼게. f x 제곱분의 1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러면 선생님은 x자리에 뭘 대입할 거냐면은 x분의 1을 대입해보고 y자리에도 똑같이 x분의 1을 대입해서 제곱의 값이 나오도록 해볼게.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좌변이 x 제곱분의 1 나오겠지? 그럼 우변이 f x분의 1 더하기 f x분의 1 나오니까 얘는 2 곱하기 f x분의 1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 결과물이 얘랑 같나? 단정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여기를 변형할 수 있어야 되지. 여기를 혹시 변형할 수 있나? f x분의 1이 얘처럼 바뀔 수가 있을까? 자, 이거를 알아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x분의 1을 뭔가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두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y자리에다 x분의 1을 넣어봐. 자, y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넣어볼게. 주어진 준식에. 그럼 식이 좌변이 뭐가 되냐? x 곱하기 x분의 1이 돼. 그럼 우변이 fx 더하기 fx분의 1이 돼. 그러면 이거를 뭔가 유도할 수 있지. 그런데 얘를 fx로 바꿔줄 수가 있지. 그런데 u 값을 알아야 되지. 근데 f1이 아니다. 근데 f1이 뭔지 알아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 F1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XY들의 동시에 뭐를 넣어보면 될까? 준혁아. 그렇지. 1씩 넣어보면 되는 거지. 자,
x, y들이 각각 1씩 넣어보자. 그러면 좌변이 뭐가 돼? f1 되면서 여기는 f1 더하기 f1 되잖아. 그럼 f1은 어차피 소거되니까 f1은 얼마야? 0이란 말이야. 여기가 결국 0이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 x분의 1은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fx랑 같다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f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이 fx랑 같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 아닌가. 이래?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다는 뜻이야. 룹으로 바로 풀기 때문에. 자, 비읍. 자, f, x세제곱이란 말은 그럼 y자리 x제곱하면 되죠?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은 f, x세제곱 되는 거고 여기가 fx 더하기 f, x제곱 되겠지? 자, 요거를 다시 알아야 된다. 그럼 f, x제곱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y자리 x제곱한 거지. 그치? 그럼 좌변이 뭐가 돼? f, x제곱은 fx 더하기 fx야. 그럼 얘는 2fx야. 그럼 요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은 결국 얘는 3fx가 되는 거야. 얘는 결국에 3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이한.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야. 자, 이번에는 디귿 봐봐. f, y분의 x의 값이 f, x를 f, y로 나누는 것과 같을까요? 같을까? 얘는 y 자리에 뭐를 대입해 보니까 x분의 1을 대입해, y분의 1을 대입해 보면 y 자리에 1을, x분의 1을 대입, 미안. y 자리에 y분의 1을 대입해 보면 x 곱하기 y분의 1이니까 y분의 x가 나오거든? 그럼 식이 좌변이 뭐가 나와? y분의 x죠? 그럼 우변이 fx 더하기 fy분의 1이죠? 자, fy분의 1은 뭐로 바꿀 수 있지? 마이너스 fy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근데 얘가 얘랑 같대? 자,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예를 들어볼게. 이게 안 되는 예를 들어볼게. 이쪽 지울게. 우리는 지금 무슨 함수값을 하나 구했냐면 이게 어려워 얘들아. 디귿 같은 게 어려운 거야. 우리는 뭘 알아내면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러면 이것이 거짓인 걸 들었게 되니 반증이 되는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야. 자, 좌변을 봤더니 f, 얘는 y분의 x였고 우변이 뭐야? f, x를 f, y로 나눈 거거든? 그치? 그럼 선생님은 y자리에 여기가 1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y자리에 x를 대입할 거야. 그럼 좌변이 뭐가 나오냐면은 f, x분의 x가 되니까 이게 f가 돼. f1은 우리가 이미 풀었기 때문에 0 나왔어. 그럼 여기도 0 나와야 돼. 그래서 y자리에 x를 대입했더니 식이 f, x분의 fx야. 그럼 이게 1이야. 그럼 가치가 않아. 반례가 존재한단 말이야. 디귿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지. 자, 찍어놓으세요. 소영아, 이거 사진 찍어놔. 소영아, 그냥 잠바 하나 벗자. 그게 춥진 않아. 자,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보통 서술형으로 안 나와. 학원에서나 나오지. 이건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객관식이거든? 이럴 때는 너희들이 지수함수나 누구함수식을 갖다 써, 그냥.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은 우리가 풀어놓은 식과 결과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봐. 자, 넘어갈게. 자, 질문할 거야. 대답해. 지금 텐션 떨어져 있는 상태지? 그럴 때 이제 질문 던질 거야. 자, 158번. 자, 문제에서 F1010을 구하래. 이런 건 전부 다 100%고요. 규칙성 문제야. 숫자가 크게 나오면 전부 다 규칙성 문제야. 임의의 자연수 X야.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자, F1010을 구하래요. 1010의 값이 일단 얼마냐면, F10의 값이 얼마로 나왔냐면 10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식이 fx 더하기 4의 값이 뭐랑 같대? fx 더하기 1분의 fx 마이너스가 같대. 자, 관계식 두 개 있어. 그치? 자, 뭐를 알아보래? 그래? 천식. 그러면 규칙을 알아볼까? 10의 값이 있으니까 1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f14는 얼마 되면은 f, 자, 10 더하기 1분의 f, 10 빼기 1이야. x에다 10을 대입했으니까. 근데 10의 값은 있으니까 이 값은 얼마야? 10 더하기 1분의 10 마이너스 1이야. 그럼 11분의 9라는 값이 나와. 자, 선생님이 무슨 규칙 찾을까? 숫자가 일일이 만약에 12분의 그 다음 10, 그 다음 만약에 13분의 12, 13분의 11, 그 다음 14분의 얼마? 규칙이지. 그런 것도 규칙이야. 자, 그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이런 문제 보통 황당함수가 나올 것 같아. 자, 4를 다시 더해볼게. 14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면 F14를 갖고 있으니까 F14 더하기 1분의 F14 빼기 1이거든? 그럼 F14 값이 A니까 직접 대입해야 되나? 그럼 얘는 11분의 9 더하기 1분의 얘는 11분의 9 빼기 1이야. 그럼 건분도 지금 보통 분모 분자 갖고 있는, 아, 분모가 갖고 있는 최소 분모에서 곱하는 게 편하지. 분모 분자에 11씩 곱해. 9 더하기 11, 여기는 9 빼기 11. 그럼 얘는 20분의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와. 자, 이제 F24를 다시 해볼까? 그러면 얘는 4족이니까 F22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0분의 다시 대입하죠. 여기다가, 예.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빼기 1이야. 자, 10씩 곱하자. 마이너스 더하기 10, 여기 10씩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빼기 10. 그럼 얘는 9분의 마이너스 1. 아니, 같은 거 안 나왔지? 자, F26과 할게요. 다시 좋아할게. 9분의 마이너스 1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9분의 11 빼기 1. 90 곱할게. 마이너스 11 더하기 9. 그 다음 90 곱하면 마이너스 11 빼기 9. 규칙이 나와야 될 텐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0. 그럼 얘는 10 나오겠다. 아직은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보통 4주기 되지 않을까 싶어. 보통 3주기 하면 4주기거든. F, 야, 20, 아, 30이네, 이러면. F30, 4를 더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집어넣었더니, 자, 10 더하기 1분의 10 빼기 1. 그럼 나오나? 11분의 9니까 또 나오죠? 그 다음부터 같아지지. 그러니까 이게 4주기야. 알겠죠? 공부할 수 있죠, 이제? 네. 넘어갈게. 네. 자, 표시해 놓으세요. 자, 159번에 변화 하나 찍게. 문제가 안 어려운데,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돼. 이거 보너스 문제야. 맞추라고 주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변화 하나 치라고 할게요. 태현이가 이렇게 급한 모습은 처음 봤다. 하나 늦을 때까지 태현인데. 자, 159번. 자, x좌표 하나 찍게. 자, 원소가 a, b, c야.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fx가 뭐로 나왔냐면은, 이게 항대함수래. 그치? 저게 항대함수래. 그럼 뭐냐면은, a를 집어넣어서 a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와야 되고, c를 집어넣어서 c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때 A, B, C를 구해서 더해보자. 자, 우리는 무슨 방법 생각해볼까?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을 생각해. 제가 이런 거 그래프 그려줬거든? 그래서 편해. 아니면, 그래프 안 그리는 방법은? 자, 그래프 안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보자. 이걸 X랑 갈게. 그럼 X가 마이너스 6이 나와. 자, 이걸 X랑 갈게. 그럼 X가 얼마야? 1이야. 이거랑 x랑 같게. 얼마야? x는 4야. 첫 번째 맞나? x가 4가 2보다 크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뜨니까 맞죠? 끝났죠? 이걸 함수로 보여줄게.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2가 분기점이니까 잘라서요. 그래프를 살짝 볼게.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나온다. 자, 마이너스 3부터 2래요.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11 나오네. 여기가 마이너스 11 나와.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어볼게. 2, 3, 6에서 2 빼면 4 나온다. 그럼 여기 앞에 재진한다. 자, 그 다음에 x가 2분 앞으면 3, 3, 4가 나와. 그치? 자, 그래프 뭐랑 같도록? y는 x랑 같도록. y는 x랑 같도록. 그죠? 그러면은 교점이 여기죠? 예를 들면 여기를 a를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교점 여기 b지? b를 넣을 때 b가 나오니까.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그럼 다 풀렸지? c는 4점인가? 그 다음에 b가 1인 거지? 그 다음에 a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6 나오는 게 맞지? 그러면 한 대가 나오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문제 좋아. 만약에 급하면 아까 선생님처럼 전부 다 XXX 놓고 가면 되고, 그래프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160번 가볼게. 자, 160번은 선생님이 너희한테 논리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 문제라고 추천하고 싶은데, 논리 문제야, 논리. 자, 이건 접근법을 알려줄게. 자, x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왔어. 함수 f가 현재 x에서 x로 간다는 소리야. 근데 역학들 존재했으니까 반드시 1대 0이야. 아, 어떻게 할 것인가. 준혁이를 능가하는 학생이 나왔네. 자, 저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까? F3에다가 F5를 더한 값이 얼마야? 10이야. 1대 1 대응인데. 3은 어디를 쓰고 5는 어디를 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합이 10이 나왔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1 나왔어. 그럼 얘는 9 나와야 돼. 안 맞지? 그럼 얘가 만약에 2 나왔어? 그럼 얘가 8 나와야 되는데 안 맞지? 그러면은 얘는 조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이 조합은 3하고 7 나오는 조합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무슨 조합이 있을 수 있나? 4하고 6 조합이 나올 수 있어. 그치? 그 다음 5하고 5는 돼, 안 돼. 왜 안 될까?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조합은 두 종류야, 그러니까. 얘가 3 나오고 얘가 7 나오는 경우 있고, 얘가 7 나오고 얘가 3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 얘가 4 나오고 얘가 6 나오는 경우 있고, 얘가 6 나오고 얘가 4가 나오는 경우 있어. 그럼 우리 경우를 몇 종류로 나눠볼까? 네 종류를 나눠본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문제를 풀었는데 모순이 없어. 그러면 답을 구하면 돼. 그게 정답이야. 정확함수제라고는 원래 경우를 네 종류를 다 나눠서 푸는데, 만약에 첫 번째 풀었는데 모순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다 구하면 돼. 예. 자, 이런 그림이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도트, 아, 이거 직접 쓸게. F.fx가 F인버스 x랑 만나서 더해진 값이 2x래. 그치? 자,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경우수를 나눴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게. 처음에 F3이 얼마인 경우 알아볼까? F3이 3인 경우 알아보자. 그 다음에 F5가 7인 경우를 알아보자고. 그치? 자, 두 번째는 F3이 7 나오고, F5가 7인 경우, 아, 3이 나온 경우 알아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F3의 값이 4가 나오고, F5의 값이 6이 나온 경우. 네 번째는 F3이 6이 나오고, 그 다음 F5의 값이 4가 나온 경우. 그치? 이렇게 알아보자.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볼까? 자, 여기가 1, 2, 3, 4, 5, 7이야. 5, 6, 7.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는 일단 3이 어디로 간 경우야? 3이 3으로 간 경우고, 그 다음 5가 7로 간 경우야. 자, 이건 고정시켰어요. 자, 이제 나머지 1일 때 값을 모르겠어. 1부터 알아보면 되지.
복잡할 것 같아, 지금. X에다 1을 넣어봤더니 F 도트 F1이 F 인버스 1. 그 다음에 얘가 2가 돼. 자, 잘 들어봐. 여기서 나오는 값들은, 이 공역. 공역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행인 건 여기 숫자가 작아. 그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1 나오고 여기가 1 나오고 여기 있죠. 그치? 자, 이번에는 여기가 2 나오고 0 나오고 있냐, 없니? 0은 없어. 그치?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해.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경우 뭐냐면은 F1은 1이야. F1이 1이면, 그치? F1이 1이 다시 1 나오니까 얘는 모순이 없어. 그러니까 1은 1로 가는 게 맞아. 여기 이 그림에서는. 알겠지? 자, 두 번째. 이번엔 X가 2일 때 알아볼게. 그럼 F.F2에다가 F인버스 2를 더했어. 그랬더니 4가 나왔어. 자, 이 숫자 4도 그렇게 큰 수는 아니야. 그거 알아보자 말이야. 얘가 1 나오고 얘가 3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얘가 2 나오고 얘가 2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얘가 3 나오고 얘가 1 나올 수 있어. 조합을 보면. 그런데 자,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 그럼 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F3이 2가 되는 거거든. F3이 2가 나오면 벌써 모순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모순이니까. 자, 얘는 F2가 2가 나와. 2는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가 2야 이제. 그럼 F2가 2니까 모순이 없어. 자, 여기는 F1이 얼마야? 2야. 아, 그럼 모순이야. 그치? 그럼 모순. 그러니까 F2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됐죠? 자, 이제 뭐일 때 알아보면 돼? 예, 6일 때 알아보면 돼, 이제. 1은 6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자, 근데 여기 문제 조건을 보니까 F6은 6이 아니다. 아, 6하고 6은 연결되면 안 되네. 여기는 안 돼. 자, 6 집어넣을게요. F.F6이야. 더하기 F인버스 6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값이 12야. 자, 여기부터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 얘랑 연결고리, 왜, 숫자가 너무 크니까, 1, 10,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고, 2, 10,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치? 그럼 숫자가 너무 크니까 아까처럼 만들기가 힘들어. 그럼 얘부터 한번 알아보자. 얘는 역함수잖아. 그럼 6이랑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알아보자, 내가. 6이랑 연결고리는 얘는 안 돼. 그럼 얘는, 이거는 가능해.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해. 아, 두 가지네. F4가 6 나오는 경우 있고, F7이 6 나오는 경우 있어. 그치? 자, 나눠볼게요. F6이 4랑 연결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F, 아, 6이 아니라 F4가, 4가 6이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오는 경우 있어. 그 다음에 6이 7하고 연결고리가 있지. 7. 7이 넣었을 때 6 나오는 경우 있어. 자, 여기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F인버스 6이 얼마니까? 4니까. 여기가 4가 됐어. 그럼 여기 뭐가 나와? 8이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럼 모순이야. 여기는 모순이야, 그러니까. 자, 요번에는 얘는 F인버스 6이 얼마야? 7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7이 됐어. 얘가 7이 됐어.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러면 F6이 뭐 나와야 될까? 이게 5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 없다 그랬거든? 7은 또 6하고 연결된다 볼 거야. 이거는 모순이 없으니까. 그러면 6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냐? 6이 가질 수 있는 값은 4밖에 없는 거야. 6이 가질 수 있는 값은 4, 여기, 아, 5는 안 나왔냐? 아,
6이 가진 순간수 두 개구나. 그러면은 6이 4 또는 뭐야? 5야. 자, 볼게요. 6이 가질 수 있는 값이 4 또는 5다. 그치? 그러면은 F6이 만약에 4야. 여기가 4야. 그럼 F4가 뭐야? F4가 5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F4가 5가 나온 게 맞고, 그 다음 F6이 만약에 이거 뭐야? 그럼 F5가 5지. 그럼 이거 맞아 틀려? 6일 때 4가 나오고, 4일 때 5가 나오는 거 무슨 없죠? 6일 때 5가 나오고, 5일 때 7가 왔구나. 이거 무슨 일이야, 얘는? 5일 때 7이니까. 그치? 하나씩 차분하게 해보면 요거밖에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6일 때는 4가 나온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5가 나온 게 맞죠. 하나씩 다 따졌죠. 그럼 첫 번째에도 무슨 안 나왔죠? 이것도 정답 봐도 돼요. 사실은 여기를 다 알아봐야 돼, 원래. 너무 복잡하지? 네, 이게 논리죠. 자,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까? F4는 자, 이렇게. 그럼 F4의 값이 5가 나왔고, F6의 값이 4가 나왔고, F7의 값이 6이 나온 거죠. 공식이 정답이죠. 이렇게. 나머지도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모든 있는 정도 확인해봐. 답은 다 일정하게 50이 나올까요? 네. 자, 사진 찍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그냥 합성함수 그리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푸는 건 어렵지 않아. 합성함수를 제대로 하는지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가능한 문제거든? 자, 펜실 1번 갈게요. 요런 게 이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서술형으로 다 해라 그러면 어렵겠지. 그래프 다 그려야 되니까. 자, 얘는 2라는 함수값, x라는 함수값,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인데 정의역이 이렇게 잡혔어. 얘는 x가 2보다 클 때, 얘는 x가 자, 마이너스 2 이상 이하일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고요. 자, gx 함수는 하나로 정해졌죠. 2차 함수 x제곱 빼기 2라고 그려졌다. 기억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지? 자, 기억은 지금 보니까 f도트 g2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G2가 얼마니까? 2니까. 그럼 얘는 F2를 의미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야.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야. 어렵지 않지?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야. 자, 선생님은 이거를 좀 같은지 안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세 개를 그릴 거야. 이렇게 세 개를 그리면은 문제가 다 풀리죠. 그죠? 자, 첫 번째. 그래서 G, 도트 F, 이걸, 마이너스 X, 이거를 먼저 그릴 거야. 이걸 먼저 그릴게.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는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거든. 봐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지난번 이렇게 해봤지? x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 이렇게 풀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다시 바뀌어. x가 마이너스 이거 작은 걸로 바뀌어. 얘는 여전히 똑같은 범위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뀔 거야. 여기랑 여기랑 순서가 뒤바뀐 거야. 그치? 우리는 f 마이너스 x 구했다. 걔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g 부트 f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2죠 어차피. 얘가 여기 들어가면 어차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겠지? 아 미안 다시 얘가 여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아 바로 쟤 뭔 얘기하고 있냐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치? 요 식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지 그치? 얘기해 줘야 돼 얘들아 마, f, 마이너스,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야.
그치? 그 다음 유 값을 마이너스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유 값을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2야. 그치? 그럼 이게 범위는 안 바뀌어 그대로. x가 마이너스 2번 작을 때는 f 마이너스 x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범위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는 그때 f 마이너스 x가 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 요게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식이 누구랑 같을 거냐? g도트 fx랑 같을 거냐? 그럼 g도트 fx를 구하는 거인데 g도트 fx는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이거 구할 거야 이거. 그러면 fx가 여전히 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fx의 식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요 범위에서는 fx가 2니까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다 이렇게 쓸게 그냥. 그럼 여기가 2가 돼. x의 범위가 2보다 클 때는 자 fx가 이 범위에서는 x야. 그럼 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범위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fx가 마이너스 2니까 대응한 거 봐.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프가. 자 제일 마지막은 뭐를 그릴 거야? 얘를 그릴 거야 이제. 자, f도트 gs를 그릴게. 자, 이제 gs는 여기거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제. 자, gs를 여기다 넣을 거야. 여기다 넣을 거야. 예. 그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2가 나오고, gx가 나오고, 얘가 나와. gx가 여기 들어가야 돼. gx가 2보다 클 때, 자, gx 값이 마이너스 2, 2 이하일 때, 이거랑 다르죠? 자, 얘는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gx 함수식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범위를 만들면 되지.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클 때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얘는 gx가 요거랑 요 사이 범위일 때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2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2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낫지. 그럼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그치? 이거는. 그럼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얘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래프를 보는 게 낫죠? 그 다음에 gx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없어. 이건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럼 결국에 식이 세 개가 다 같지. 그치? 여기랑 다 같게 나오지. 왜? 여기가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합성해 보면 다 같게 나오죠? 언더셈? 다시요. gx-x에서는 여기는 안 바꾸지. 요거는 그대로 f-x라고 하는 값을 지금 여기서 결정됐지. 그럼 요 범위에서는 f-x는 그냥 2야. 그럼 요 값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가. 함수 값을 집어넣은 거야. 이걸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함수 값을 집어넣은 거야. 요 범위에서 결정되는 f-x는 2밖에 없거든. 그럼 요 범위에서는 2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gx가 들어가는 거야. 다르지, 그러니까. 그치? 자, 사진 찍어놔요. 자, 배우식 2번 가볼게. 자, 지운다.
어, 찍어야 돼? 어. 윤석아,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렇게 공부해야겠어? 어. 그럼 학원에 뭐 하러 온 거냐? 시험 보러 온 거야, 뭐야? 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뭐냐? 너 시험 보러 온 거야?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어? 지금 나이가 몇 개냐 도대체?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네. 시험 공부 집에서 하세요. 자, FPS가 자, X제곱이라는 함수값 나올 때가 있고 X 더하기 A라는 함수값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얘는 X가 1 또는 2일 때, 얘는 X의 값이 3 또는 4일 때. 그치? 그럼 함수값은 정할 수 있거든? 자, F 1부터, 아, 그럼 그림을 그리자. 그림 그리는 게 알겠죠?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거야, 그치? X에서 X로니까. 자, 1 집어넣었더니 1로 가. 2 집어넣었더니 4로 가. 그죠? 자, 3 집어넣었더니 3 더하기, 자, 3 집어넣었더니 3 더하기 A가 돼. 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더니 4 더하기 A가 돼. 그죠? 예. 문제는 지금 역함도 존재한다 했으니까 1대1 대응이거든? 자, 윤석이 대답해. 자, F3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또는 뭐야? 2 또는 그래. 그럼 얘가 2가 나오거나 얘가 3이 나온 경우가 있어. 그치? 근데 이게 동시에 나와야 돼. 그럼 이때는 A가 몇 나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맞아. 그럼 모순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경우를 뒷부분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3 나오고 거꾸로 얘가 2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동시에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이때는 A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럼 0 집어넣으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순인 거야. 그치? 그럼 A가 잡혔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A는 정해졌어. 그러면 얘는 F3은 2로 간 게 맞아. F3은 2로 간 게 맞아. 함수값이 2가 된 게 맞고 그 다음 F4는 3이 된 게 맞아. 그럼 그림 그리면 문제 알아서 이제. 그치? 그 다음 몇 칸 구하면 되니까.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163번까지만 할게. 뒷부분을 해오세요. 시간이 안 되네. 25분 좀 지니까 한 문제만 더 풀고요. 자, 정의역이 X가 1, 2, 3, 4 원소 4개를 이루어졌고 함수는 지금 현재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대응이야. 그렇게 쓰자. 되게 쓰기가 힘들다, 그치? 자, 1대1 대응. 여기 쓸게. 자, 관계식이 두 개가 있어. F.F1이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고요. F.F2의 값이 2래요. 자, 그러면 각각의 함수값을 정해가지고 저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는 요게 뭔지 모르겠고 요게 뭔지 몰라. 하나로 같이 주어지면 좀 편할 텐데,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야. 자, 여기는 x파일을 넣을게요. x에서 x로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1, 2, 3, 4.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쓸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되는 건 이거, 아니면 이것도 정해 상관없는데, 이것도 할게 그냥 앞에 있으니까. F1이 뭔지 몰라. 그러면 경우를 정해. F1이 1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치? 그럼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F1이 1이면, F.F1이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그럼 F1은 다시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러고 봤더니 모순이 일어난다. 그럼 절대로 1은 절대 1한테 안 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논리야, 논리. F1이 이제 요번엔 2가 될 수 있는 경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한번 풀어보는 거죠. F도트 F1은 얼마가 될까? F2가 되겠죠? 근데 F2는 3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모순이 없죠? 자, 요번에는 이걸 알아볼게, 이제. 그럼 F도트 F2가 F3이야. F3이 2야. 그러면 또 다시 모순이야. 그러면 결국에 1은 절대로 2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씩 들여나가면 돼. 자, 이번엔 F1이 3이야. 그럼 여기서 또 알아보는 거야. 그럼 F도트 F1은 결국 F3을 의미했는데 F3이 3이야. 어? 모순이죠? 또 모순이네. 모순. 그럼 마지막에도 나올 것 같은데? F1이 만약에 이제 4야, 마지막. 그러면 F도트 F1은 같이 3이라고 했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4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F4가 3이 나왔대. 모순은 현재는 안 보여. 자, 그럼 여기가 F1하고 F4는 정해졌어. 근데 뭐가 안 정해졌어? F2가 안 정해졌어.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정해볼까? F2는 자, 4하고 3은 정해졌으니까 4하고 3은 정해졌으니까 얘는 F2는 1 아니면 2야. 얘가 1 아니면 2야. 이렇게. 그럼 F2가 만약에 1이면 여기 풀 수 있죠. 그럼 F도트 F2가 F1을 의미했는데 그가 2래. 그치? 무슨 2는 없니? 그러면 2는 1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F1은 4로 갔으니까. 그럼 무슨 돼야 안 돼요? 2는 1로 가는 거고, 나머지 3은 어디로 갈 수 밖에 없어? 2로 갈 수 밖에 없네, 그치? 그치? 3은 2로 갈 수 밖에 없지. 무슨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럼 여기는요? F2가 만약에 2야. 그럼 여기 한번 풀어볼게. F도트 F2의 값이 F2야. 그러면 여기가 2야. 무슨 돼야 안 돼요? F2가 2로 갈 수 있어요? F2가 2로 갈 수 있나? 안 돼요? F2가 2로 가면 F3은? 3은 나머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쵸? 이거 둘 다 모순이 없는 거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1은 4로 갔고 4는 3으로 갔으니까 여기 모순 안 보이지? 제리나 이거 아까 안 보였지? 어? 이게 1이 아 여기가 모순이 없구나. 1은 아까 어디로 갔었어? 4로 갔었지? 아 여기가 모순이네. 그치? 여기가 모순이네. 그럼 여기 모순이 없네. 저 그림이 만들기니까. 알겠지? 1은 2로 가야 되는데, 아까 1은 4로 갔거든. 그치? 이렇게 해서 그림 잡고, 나머지 푸시면 되네요. 한두 가지 다 정해졌네. 재미,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자, 찍고 여기서 끝낼게요. 자, 내가 먼저 시험 살게.